나나밥좀먹게해줘나진짜밥빡나나히마리가없다이제진짜어디갔어사는거냐이게어배고파먹사람먹어야지그래안그래진짜아우씨먹어야살지아까남은거라도먹어야되겠다닭깍닭다이거씨아대표먹어야돼이거아니야그냥생건못먹어전자레인지가여기없으니까담배피면서방쿨하다가이제짜파게티가져왔네아씨발담배안폈다개같은거어씨발담배안폈어어머어머아머리잘라야되는데씨너무길다씨그거하고담배쪽바로맞단피기담배펴멋있네여자가담배도피고해야지아맞아순이남자지아벌칙아니벌칙아니아영희정형님구독감사합니다형님고맙습니다형님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구독고맙습니다구독하면뭐가좋냐피뼈없이평생재방송볼수있어요본방송맨날들어올수있어요존나짱이죠킥배보다싸요어쩌다보니500개선에남순아오래해줘서고맙다어진짜너뭐구독했어잠깐만 킥배있네구독해구독구독해줘어정력근500개쏠구독한번하면좋잖아뭐갔어 아돈벌면뭐하냐벌리지도않버는것도아니지만이건씨라면먹고씨구독하면뭐있는데몇번을물어봐내방송본방은무조건올수있다고지금이야본방송들어올수있지만내가컨텐츠하면또들어오기빡세잖아네네치킨도많이사랑해주시고투믹스도많이사랑해주시고하도광고를안해가지고하도이제광고주다다잘라버린데나해줘해줘고맙다광고주들이다다다잘렸어이제별게다생겼네많이처먹음고생해서출근한다물결표아씨재수없네갑자기잘해라지우고
야 출근 뭐야 출근 일한 일했어 너? 일단 진짜 일 안 하는 줄 알고 저 그 BJ분들 지금 그 뭐 아예 안 보시나? 방송을? 그 뭐지? 그 모바일 야방 모바일 할 때 야방 모바일 할 때 모바일 방송 할 때 카토시 전자녀 전자녀 하는 법 전자녀 동시에 와 나 이거 비비님한테 그 배웠는데 난 모르겠더라 해도 야방 나가게? 아니 야방 말고 그러니까 막 아는 사람들 많은데 나는 못해 지연이도 아는데 내 지연이한테 안 물어봤어 아 방법은 알려줬는데 예전에 근데 내가 막 제대로 안 배웠었어 배워야 되는데 근데 본방이니언 저녁부터 줄이면 안 돼? 본방이나? 왜 줄여? 왜 줄여요? 30분 넘게 버텼는데 나 물 지금 끓이고 있어요 전화 데이트 나면서 밥 먹어야 되겠다 하고 싶은 말 아무 말이나 하세요 나 막 뭐 태클 안 걸 테니까 편히 먹지 아 목이 괜히 편히 먹을 거야 전화하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남준이야? 알면서 물어 또라이 새끼인가 또라이 새끼 아니야 아 뭐 나 따파이트 같이 먹자 어? 따발트 같이 먹어 너 꿍꿍이 시벨로나? 그럼 시벨 니 끓여 먹고 이 새끼야 너 같이 어떻게 먹어 내 뭐 눈으로 먹어 너는 시벨 나는 입으로 쳐먹을 테니까 같이 먹어 여기까지 시벨로 먹나? 또라이 새끼인가 꿍꿍이? 여보세요? 형! 어 그럼 그 남아준 닉이 있잖아 어 남아준 닉이 그거 누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어찌하러 아 진짜 바라는 사람 한 명 있을 거 아니야 진짜로 몰라 나 그런 거 솔직히 생각 안 해봤어 그럼 딱 한 명만 말해주면 안 돼? 한 명 원하는 사람? 몰라 이 새끼야 그거 내가 어찌하러 그 막상 해가지고 막상 그게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쉽지 않아 아 물론 뭔지 알지 아 근데 아무리 그 신 몇 개 미제 해도 그래서 바라는 사람 좀 메이저 있을 거 아니야 아 있어 누가 도복순 아형 솔직히 저번 남아군 괜찮았잖아 뭔지 괜찮았지 어 근데 진짜 괜찮았는데 좀 어땠으면 좋겠어 형 이번에 좀 예전같이 좀 너무 막 때리고 막 망하고 막 울고 차 망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또 좀 뭐가 좋을까? 뭔 X같은 소리야 그게 다 그 다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애들이 뭐 그러고 싶겠어 좋겠어 아 그럼 여자 원래 원래 여자란 동물은 남자가 이해하기 힘든 동물이야 평생 숙제고 임마 어? 형만 아는 게 아니야 나도 알아 무슨 뭐 형만이 원래 해봤어? 나도 안다고 뭘 알아 아 뭐야 나 앞에 여자 알아 여자친구 있어 있어 여자. 너 여자친구 있어? 아 여자친구가 헤어진 지 3개월 됐어 꿈꾸냐 너도? 어? 뭐라고? 꿈꾸냐?
아, 그만 좀 해, 이제. 3개월 이제 헤어졌어, 근데, 좀, 근데, 형. 너 차였지, 이 새끼야? 어? 까였지? 아, 아, 그, 그런 거 좀 안 후배 팠으면 좋겠어, 형. 어. 왜 까이고 댕기냐, 이 새끼야. 축구공도 아니고. 아, 짜파게티 맛있겠다, 근데. 뭐 할 말 없어. 끊어, 뭐 짜파게티 촬영이야. 니 끓여 먹어. 집에 짜파게티도 없냐, 이씨. 아, 할 말 없는 게 아니고. 야, 너는 알았어. 그럼 넌 누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 나? 난 솔직히, 내가 약간 좀, 너무 좀 메이저가 됐으면 좋겠, 메이저 좀 이렇게 해서 됐으면 좋겠거든. 메이저. 내가 보기에는, 요즘, 어? 메이저. 어, 요즘 내가 보기에는, 네. 난 솔직히 좀 미드충이야. 어. 뭔 충? 미드충, 미드충이야. 아유, 미친 새끼. 어, 아, 야, 이거 어때? 야, 야, 아. 야! 어? 나도 마찬가지야. 아, 이거 안 돼? 야, 말 좀 하고 있어봐. 나 그 물 좀 버릴 거 가져오게. 아, 예, 알겠어. 형, 근데. 형. 형. 씨발, 갔네, 어디야? 어디야? 아, 말하고 있더라고? 뭐, 소통 해야 돼? 어, 물 넘쳐있다. 물 넘쳐가지고 그냥 불났으면 좋겠네. 아. 악담을 퍼 부숴라, 이 개새끼. 아, 야, 넌 노래 불러라고요? 노래 불러라는데? 어? 노래를 왜 불러? 너 노래 잘해? 아 노래 불러 하잖아. 아 불러봐 그러면. 노래 무슨 노래 불러야 돼? 몰라 아무거나 불러봐 잘하는 거. 아무거나 불러봐? 응. 아 뭐지? 잠깐만. 시작. 엔맥 좋아한다. 어 알겠어. 응. 어, 나 엔맥 중이야. 어. 시작. 행복해. 다음에 씨발로 꾸면서. 여자친구한테 불러라, 여자친구한테. 미친놈인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다 남자들만 전화하는 거야. 말해. 여보세요? 들려, 임마. 들려, 잘 들려. 여보세요, 자꾸. 뭐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들린다고 재미없어. 아, 이게 남순이 아니에요? 맞아, 왜? 아, 그래요? 뭐 방금 미친 새끼 할 말만 하면 되지 말 전달이 안 돼. 너 알았어. 형 혹시 형은 저 궁금한 거 물어봤대요 지금? 물어봐. 형은 그 자기 전에 뭐 괴롭히는 거 좋아해요? 아니면 괴롭힌 당하는 거 좋아해요? 뭐라는 거야? 아이씨. 예? 그거 나한테 궁금해. 나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런 거 나한테 왜 궁금해? 형은 누구 때리는 거 좋아해요? 맞는 거 좋아해요? 뭐야, 개이냐? 아니, 좀 궁금해서 그렇죠. 혹시 남자도 취향이 있으세요? 대답하기가 싫어. 예? 대답하기 싫다고. 지금 더러워. 밥 먹는데 개소리 하지만 그 여자가 물으면 대답하겠는데 요새 미친놈 아니야. 짜파게티 드실 때 옆에다가 김하나 이렇게 지렁이 김하나 게임, 내려놓고 너 지렁이 게임에서 나 존나 죽였다. 너 나 존나 죽였지. 아 또 현실 게임 구분 못하고 짓거리고 있네 여기서. 옆에다가 비누하나 두고 짜파게티 한 그릇 한번 해보세요. 어? 옆에다가 비누하나 두고 짜파게티 한 그릇 하세요. 어, 끊어. 목소리가 존나 졸려 이 새끼. 여성분들 좀 전화 좀 주세요. 이럴 때 통화하지. 또 제가 뭐 또 게스트 맨날 섭외하고 뭐 이런 거 이럴 때 진지한 얘기하지. 여보세요? 어? 난 세라님이야? 아휴씨. 어? 너무 심부지고? 뭐라고? 너무 맛있겠고? 뭐라는 거야 이 새끼? 너무 심부지고? 뭐라는 거야? 야 이 새끼 뭐 옹박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 왜 이래 이 새끼. 이건 어? 근데 이거 나 물 끓이면서 해야 되는데. 여보세요? 아, 싸울 것 같아, 아빠. 에휴, 이 새끼다. 여보세요? 끊지 좀 마라, 끊지 좀. 손 아파 죽겠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휴, 저기요, 누가 라면을 그렇게 먹어요? 예? 아시겠어요? 아휴, 네 인생, 야,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말해. 아, 형, 저희 군대 선임 닮았어요. 군대 선임? 뭐라고? 군대 선임 닮았다고? 네. 근데 왜? 그게 뭐? 아, 그냥 호감 가져요. 군대 선임? 군대 선임 착했나 네. 보다. 원래 보통 군대 선임들 존나 죽여버리는데 너 존나 착한 선임 만나나 보네. 아니, 그냥 병신이었어요. 나도 그래. 나도 내 막고참 존나 개병신이었거든. 그 새끼 나한테 아, 나 2등병이었는데 그 새끼 1병 때 나 때문에 물었잖아. 네. 말 안 듣는다고 씨발 나한테 너는 내가 씨발 전역할 때까지 평생 너 괴롭힐 거야. 그래서 나 웃었어. 지랄하고 있네 이러면서. 형 지지게 재미없네요. 어? 지지게 재미없네요. 뭐라고? 재미없다고요. 나 재미없다고? 네. 다음 전화 밖에 끊어. 다 있다. 와 박수. 오늘의 밥이다 씨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주옵시고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남순씨 어 예 형 그 여자랑 잘 여자랑 잘 때 앞에 보면서 자는 거 좋아해요? 뒤에 보면서 자는 거 좋아해요? 여자 얼굴 보면서 아 나 니네 왜 그런 게 나한테 왜 궁금하지? 나 이해가 전혀 안 돼 일도 왜 이래? 아니면 등 보면서 자는 거 좋아해요? 아 여기 나한테 그런 걸 왜 물어보는 거야 미친놈아 아까도 물어보고 왔잖아요 그게 그... 너야? 맞는 걸 좋아하냐고 때리는 거 나는 알았어 알았어 대답해 줄게 나는 때리는 거 좋아하고 예 때리는 거 좋아하고 나는 등 보면서 자는 거 좋아해 폭 안아 폭 안아줘 여자랑 이렇게 여자랑 이렇게 등 보면서 자는 거 좋아하고 때리는 걸 좋아한다 그럼 그럼 막 집에 막 채찍 이런 거 내뜨는 거 아니죠? 아, 그런 그 정도 충은 아니야 채찍 충은 아니야 너 뭐 예, 채찍 알겠습니다. 너 채찍 쓰니 좋아. 나는 이해가 안 돼 너 뭐 스타킹 설마 뭐 스타킹 같은 거 좋아하냐 너?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뭘 참고해 아 너는 뭘 좋아하냐고 저요? 응 저는 좀 괴롭힘 당하는 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 괴롭힘 당하는 거? 예 에이 에이 쓰레기 새끼야 그러니까 너 여자친구 없지? 어? 뭐라고요? 이기적인 새끼 원래 형 폭력적으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너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 얼마나 달래줘 자기 전에 저요? 응 저 그냥 현자타에 보면 끝이죠 같이 앉아요 그냥 꺼지라요 이기적인 새끼 지 행복만 추구하는 쓰레기 개쓰레기 호러 새끼 나 뭐 끊으라 한다 야이 개새끼들아 니네 뭔데 끝 감사합니다 뱅가입 이래서 저런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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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화 좀 하지 마라 진짜 아 저 콘텐츠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어? 콘텐츠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콘텐츠? 네 어떤 거? 목소리가 좀 안 들려 좀 크게 말해줘 그 지하주차장 가면 렌즈로버 검정색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 네 어 지하 2층에 가면 렌즈로버 검정색 있어요 거기 전화번호를 따요 응 그 다음에 그 여성분을 게스트로 하면 한 2만 명 가게예요 야 네? 너 누구냐? 왜요? 야, 우리, 야, 이 집 연예인, 야, 누군데, 누구야? 직업이 뭔데, 네가 말하는 사람? 직업은, 그, 갤러리아 백화점에 꽃 대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뭘 대준다고?
꽃, 꽃. 꽃을 내준다고? 갤러리아 백화점 압구정? 그래, 야, 그 몇 층 사는데, 그 사람? 3층? 우와! 너 씨발 너 누구야? 야, 우리 옆집에 그 가족 살고 옆집에 여자 존나 이쁜 여자 사는데 너 어떻게 알았어? 섭외해봐요. 어? 섭외하면 2만 명 나와요. 너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아는지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정보를 주자. 2만 명 각을. 너 4476 나 네 번호 땄어. 번호 따도 상관없는데요? 응, 나 렌즈로바 그 사람한테 그 여자한테 말할 거야. 너가 연결고리 만들어줬네. 이 영상 가지고 나는 그 여자한테 말 걸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 너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정말 오케이. 일단 고맙고 너는 일단 콩밥 먹을 준비하고 난 그 여자랑 오케이, 맛있게 나 아메리카노를 먹을게. 네 맛있으세요. 야, 내가 진짜 네? 너는 네 말대로 우리 여기 옆집 여자가 진짜 차가 맞다면은 너는 진짜 이거 신고감이야 진짜로. 잠깐만 남순이 옆에 벌써 썸 있는 거 아니야? 너 누구야 이 새끼야? 벌써? 설마 사귀는 사이야? 재밌냐 씨벌놈아. 야 너 아무튼 너 진짜 신고한다 너. 너 그 여자 걸렸네. 나 진짜 그 여성분한테 나 말할 거야. 걸렸네. 야 너 진짜 어떻게 할래? 어? 걸렸네 걸렸어. 내가 추측만 하고 있었는데 걸렸네. 어 자기야. 알았어. 7시라고? 오케이. 7시. 7시 알람이네. 야. 야. 너는 진짜 너 내가 진짜 나 그 3층 여자 솔직히 지송이는 안 이쁘다 했는데 난 이쁘다 했거든? 여보세요?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너 아는 사람이라고? 그 여자 남자친구 있어 아니, 없어? 그 여자 남자친구 있어 아니, 없어? 지금 없지. 지금 없어? 몇 살이야? 내가 지금 너랑 동갑일까? 너랑 동갑이거나 하나 어리거나 그렇고. 야 근데 뭐야 뭔 일? 근데 그 혼자 사는 거야? 응. 네가 그런 거까지 어떻게 알아? 아, 아는 동생이라고. 너 몇 살인데? 나? 어. 난 35. 지랄하고 있는 목소리가 35이 아닌데. 아 35 맞거든. 근데 그럼 2만, 솔직히 2만 각은 아 그 정도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왜 이런 걸 나한테 왜 정보를 주는 거야? 아니 같은 주민이니까 잘 한번 해보라고. 너 여기 살아? 아 거긴 안 살아. 뭐 하는데 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형님은? 나 뭐 하는 사람? 나 그냥 프리랜서야. 프리랜서? 근데 아니까 걱정하지 마. 이번 어차피 내 번호 아니야. 형님 근데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 제 방송 걸고 이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난 렌즈로버인지는 모르겠어 그 여자가. 그 예전에 친한 뮤직비디오에도 나왔었어. 아 뭐라고? 친한 뮤직비디오에도 나왔었어 그 여자가? 어쩐지 이쁘더라. 지송이 눈깔 동태 눈깔이거든요 진짜. 저는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쁘다 그랬는데 안 이쁘다고 지랄을 하는 거야. 눈깔 뽑으려 했어 지송이. 내가 솔직히 이쁘죠? 형님? 네 이뻐요. 진짜 이쁜데 한번 해봐요. 재밌을 것 같아요. 테스트 한번 해봐요. 재밌을 것 같아요. 나 딱 한 번 봤어. 딱 한 번 봤는데 옆집에 가족 단위로 사는데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꼬맹이 사는데 그 새끼는 나왔다 하면은 내가 뭐 음식 시키면은 이렇게 딱 문 딱 열고 나면 나 씨발 언제 나오나 이 줄 존나 보고 있어 진짜. 옆에 꼬맹이 사는데 그 옆에 꼬맹이 누나는 집 비밀번호 칠 때 누가 지나가면 절대 안 쳐. 그리고 딱 내가 들어가려 하면 띠띠띠띠띠 존나 빨리 쳐. 이상해 여기 좀 건물. 그 여자도 솔직히 진행 중인 거 아니에요? 그 여자랑?
아, 이제 재미는 없는데 솔직히 그 연결 좀 시켜주세요. 솔직히. 저 같아 충분히 가능한데. 네? 남편 씨가. 그 여자가 더 모를 거 아니에요. 몰라도 잘생겼으니까. 아, 돈 많아 보이던데. 알았어요. 아무튼 알겠어요. 형님 만약에 그 일단 네. 지송 씨한테 카니발로 그 렌즈로바 한 대 주차다가 긁으라고 그러세요.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아, 렌즈로바 끌고 다녀? 그래야지 자동으로 번호를 따고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남바가 있잖아. 남바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걸로 전화해서 4476 이 사람이 당신 그 스토킹 한사도 한다고 영상 보여주면 빼박 믿지. 아니 스토킹 아니라고요. 그리고 정보를 주면은 고맙다고 그래야지 왜 자꾸 이걸 신고를 하려고 그래요. 신고충이에요? 퍽이나 해주겠네. 당신 연결을 해주던가 그러면은. 연결해 주면 되지. 나는 동생이 BJ 하는데 안다며요. 그러니까 지송 씨가 카니발로 스무스하게 박으면 되잖아요. 아니 재미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 동생이면 연결 시켜줄 수 있어요? 연결 진짜 시켜줘요? 네 진짜로. 나는 딱 이쁘다고 느꼈어.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이렇게 딱 내리는데 난 그 여자가 우리 층에 내릴 줄 몰랐거든. 항상 이 건물에는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살아. 나보다 어린 사람을 단 한 번도 못 봤어. 그 옆집 그 가족 단위 말고. 근데 웬일로 여자가 되게 어리고 이뻐. 그래가지고 아, 저 여자 어디 살까 이러고 있었는데 같은 층이야. 한번 해줘요 진짜. 네? 네 연락해볼게요. 믿겠습니다 형님. 네. 네? 맛있겠어요. 아 존나 진짜 신기하네. 끊을게요. 네. 존나 어떻게 알지 근데? 이거 좀 이거 진짜 신기하네.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여보세요? 와, 어떻게 저 새끼를 어떻게 번호 따지? 일단 번호를 땄으니까 그 여자한테 명분이 됐어. 지금 저는 이렇게 옆집 사는 사람인데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쪽 차 렌즈로반 거 알려주고 혼자 사는 것까지 알려주고 압구정 백화점 갤러리아에 꽃도 갖다 주는 거 알려줬다. 나랑 나이도 또래라는 걸 알려줬다. 이 사람 이게 스토킹하는데 이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은인이 되는 거지 내가. 얼떨결에 씨벌. 여보세요? 말 좀 해라 씨. 그러면 너도 이상해 보여. 아니지 나는 방송 영상 녹화가 있잖아. 난 녹화가 있으니까 나는 이상할 게 없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 나 성교육 좀 시켜줘. 성교육? 몇 살인데? 21살. 뭐 했냐 21살까지? 어? 그때 나는 거의 진짜 21살에 삼천국녀를 데리고 있었는데. 아 진짜? 뭐 어떤 성교육? 아니 내가 어떻게 나왔을까? 어? 아, 내가 어떻게 나왔을까? 네 어떻게 나왔냐고? 어. 야, 병신 다 보겠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상큼하다 목소리. 콜라 안 먹어도 콜라 먹은 기분이야. 뭐라고? 사원증 있어요? 뭐 이 개새끼야? 사원증이냐고요? 뭐 씨벨로 막 전화해 지랄이야 나한테. 씨벌 새끼가 짜파게티 먹는데 내가 너 뭐 잘못했냐 내가 너한테? 이 어이없는 새끼를 만나. 아, 나 뭐 잘못했는데 씨발 왜 지랄이야 전화 안 통화가지고. 여보세요?
어, 남순아. 어. 형 뭐해? 아, 맞다. 여자 여성분들한테 욕 좀 자제해야 되겠다. 아, 저걸 그냥 드립으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 아, 이 남자 새끼들 너무 전화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넌 네 새끼들 때문에 그래. 네 새끼들 때문에 전화 계속하니까 내가 이게 커플을 저기다 하는 거 아니야. 형이 커밍아웃 해야지. 형 이제 개이잖아. 여자한테 좀 더 막 해봐. 그래야 남자들이 좋아하지. 어? 어때? 나랑 같이 먹으면서 커밍아웃 좀 할래? 아, 진짜 짜증나. 뭐야, 이 새끼들. 여보세요? 형. 남순이 형. 아, 왜? Yes or no 한 말 해도 돼요? 해. 셀리 yes, 유소아 no. 이 새끼 번호 뿌릴게요. 010-2925. 야, 저 yes or no 한번 할게. 네? Yes or no 할게. 네. 번호 뿌릴까? Yes. 사과할래? No. Yes or no? No, no, no. 어, 사과해, 씹으세요. 죄송해요. 개 씹어망새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우, 뭐야, 뭐 아나운서세요? 아니요, 저는 공부하는 학생인데. 몇 살이세요? 올해 31살이요. 목소리가 조신하신 게 이쁠 것 같아요. 아,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아, 예, 뭐 출근 중이신가요? 네? 출근 중이세요? 어,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출근 중이세요? 아니면 뭐 비대 중인가? 이렇게 목소리, 이게 뭐 밖에 소리가 뭐 쉬 소리 들리는데? 아, 지금 도서관 가고 있어요. 이 시간에요? 네. 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아이고, 힘들겠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예, 제가 뭐 도움이 될까요, 뭐가? 어, 엄청 도움이 되죠. 제가 힘들 때마다 방송 보면서 네. 힘냈는데요. 어, 그렇다면 다행이죠. 근데 늦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준비한 지 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필기 붙고 면접을 봤는데 네네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다시 했는데 네. 올해는 필기도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내년에 다시 준비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너무 힘드네요. 어디 뭐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말이라도 화이팅 하라고 해서 그게 요즘 세상에 말을 화이팅 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만나서 커피 한잔 사드릴까요? 어, 그러면 저야 감사하죠. 도서관 언제 끝나세요? 아, 도서관이요? 네. 어, 공부는 이제 스터디를 같이 사람들이랑 하는데. 네네. 아, 9시부터 9시까지 해요. 약간 이 동아리가 이제 공부하는 동아리죠.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약간 저 뭐냐 봉사 어 봉사는 다 그 뭐라 그러죠? 봉사 동아리. 봉사요? 네, 봉사. 아 자원봉사 같은 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무슨 뭐 이게 제가 동서울대 이제 학교 다닐 때 거기서 이제 동아리 들어갔는데 봉사하는 네. 동아리. 동아리 봉사나 하는 거 씨벌 뭐 술 처먹어 다니고 돈 먹지 존나 하는 거 동아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술이나 먹고 뭐 그러더라고요. 말만 봉사지. 아, 공무원 되겠다고 자원봉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그게 쓸모가 없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워요. 뭐 하다 보면 다 돼요. 뭐 이제 뭐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저 봐봐요. 저도 뭐 저도 공무원 준비 얼마 하셨어요? 올해가 4년 차예요. 저도 5년, 저 횟수로 5년입니다. 이제 빛을 발했고, 예? 네. 하다 보면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언젠간 될 거예요, 언젠가.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예. 봐봐, 지금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도서관 가는 이 자세, 마인드 자체가 돼 있어요, 벌써. 네? 아니요, 어제 좀 너무 속상해가지고 잠을 아예 못 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남순 씨 방송 보고 지금 이제 시간 돼서 나가는 거예요. 길거리, 이게 혹시 지금 이게 길 걷고 있죠? 횡보하고 있죠? 그쵸. 역으로 가서 이제 지하철 타고 가야 되니까. 역 가면서 이게 이어폰 꽂고 재방송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근데 지금 방송은 못 보고 있어요. 아니, 원래. 전화. 네, 네. 와, 그럼 남들 막, 와, 남들이 볼 때는 막, 와, 저 사람 막 이렇게 막, 뉴스도 보고 이런 것 같다 하는데, 뭐 아프리카 보고 있으면 걸리면 안 쪽팔려요? 아, 왜 쪽팔려요? 그건 그렇죠. 그, 남순 씨가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내 방송에 얼굴 나오는 거 창피해하고 그러면, 그거는 내 팬 아니라고. 와. 그죠? 저를 창피하면 제 팬이 아니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떳떳해야지. 무슨 내가 뭐 제가 도둑질하는 방송도 아니고 솔직히. 네. 맞잖아요. 제가 뭐 불법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좀 조동아리가 좀 나불나불되고 뭐 그러지만 저를 알아주신 분이 이렇게 있다니 정말 잘 되실 겁니다. 사람을 또 잘 봐요, 이분이. 사람 잘 보기 때문에. 아무튼 네. 도서관 가는 길에 저 뭐 카톡 하나만 주세요. 방송용 카톡으로. 네, 그럴게요. 네, 제가 그러면 그 근처 어디로 가시는데요, 동네? 아, 동네는 아니고요. 저 졸업한 학교에 가서 공부해요. 후배들이랑. 어디요? 학교 얘기해도 돼요? 뭐 어때요? 네, 동국대학교예요. 동국대학교 몇 명이서 스터디해요? 네? 몇 명이서 스터디해요? 아, 스터디하는 사람은 저 포함해서 5명이요. 제가 동국대학교 그 카톡 주시면 동국대학교로 그 아메리카노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또 뭐 드실 거랑 뭐 이게 말씀하세요. 네. 나중에 저 합격하고 네. 게스트 해주세요. 결혼해요. 헛소리 하지 말고 무슨 게스트 결혼해요. 게스트요? 네.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따 보내주세요, 꼭. 네. 화이팅! 착하다. 멋지네. 말을 이렇고 씨발 끊자마자 병신 때 쪽팔린데 내가 그거 하겠니 내가? 여보세요? 이러고 다 이러고 보는 거 아니야? 왜? 왜요? 왜? 아니 형, 아니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 뭐 세상 궁금한 게 많냐 너는? 아니 형 방송 나왔던 그 일반인 게스트 중에 하나가 지금 내 여자친구거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아니고 말해. 형이 맨날 여자 일반인 게스트 많이 하잖아. 그래. 난 형이 이제 방송 끝나고 하면 여자애들 이렇게 막 되게 많이 이렇게 후리고 다니고 할 줄 알았어.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깨끗하다고 하더라고. 대단하구나. 형 어떻게 이렇게 참나 궁금해서 전화했어. 네 여자친구가 박살났나 보지. 뭐라고? 네 여자친구가 박살났나 보지. 뭐라고?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 뭐라고? 형. 야, 거짓말. 야, 장난치지 말고 누군데? 형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있어. 형 방송 나가면 이제 형 수고비로 이렇게 주잖아, 여자들한테.
여성분들한테라고 좀 칭해줄래? 수고비는 수고비가 아니라 그냥 고마운 감사. 아유 저렴한 새끼. 형 근데 형 뭐야 형은 돈도 잘 벌면서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형 문화상품권 5만원 딱 하나 주고 싶어서 한다고. 네 여자친구 오지게 생겼나 보네. 네 여자친구 오지게 아유. 생겼네. 야. 어? 그거는 그때는 말이다. 그 아니 문화상품 5만원은 뭐야? 야 5만원 야 아니 야 5만원은 그때는 백화점 상품권 5만원 이렇게 할 때였어. 그거 언제 나왔다는데? 그 이렇게 말하면 알려나? 요가 선생 하던 애 있잖아 옛날에. 어? 옛날에 어? 요가 선생? 그 어, 기억나? 그 누구 어? 그 야 이쁘게 생겼잖아 그 뭐 어? 그래 요즘... 요가 선생이 근데 한둘이 아니야. 근데 요가 선생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옛날에 나온 어린애 한 26 어린이야 나이 다 처먹었지. 야 그 바로 논현동에서 나왔어 아니면 방배동 때 나왔어? 논현동 때 어? 논현동 때 논현동이면은 그 친구 같은데. 아 근데 형 진짜 5만원 줬다 신경 먹었어. 아니야 형 형 나 진짜 좀 깜짝 놀랐어. 5만원 줬다 그러길래. 아니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유가 있어 무조건. 그거를 제 3자랑 같이 이게 원래 이게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내 말을 들어봐야지. 그, 너 선생님, 그 요가 그, 선생 했던 애, 그, 뭐야. 내 기억에는 걔 같거든. 약간, 아, 좀 이쁜데. 아씨. 기억 나지요? 아, 알 것 같아. 이쁘게 생겼어, 맞지? 맞아. 아, 몰라. 기억도 안 나. 몰라. 아무튼, 뭐, 알았어. 그래서, 그, 뭐 오면 뭐 지금 더 달라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형 좀 대단한 것 같아서. 그럼, 형 진짜 여자애들이랑 계속 막 따로 연락하고, 만나서 막 후리고 다니고 그럴 줄 알았어, 진짜로. 그래야, 너는 그럼 어떻게 만났냐? 어떻게 소개받았어. 소개받았는데, 형 방송 보여주더라고. 자기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형을 아니까 물어봤지. 이것저것 막 물어보니까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5만원 쥐어줬다고. 이러더라고. 5만원 왜 그만해. 놀래가지고 나 형 진짜 난 그 후할 줄 알았어. 야, 걔가 아닌데. 야 얼굴 좀 보여줘. 막 궁금한데 누군데? 형 있을 거 아니야. 형 옷방 다 있을 거 아니야. 아까 검정색 뭐? 아, 그 누가 한두 명이 아니라서 내가 게스트 막 900명이 넘어, 800명이 넘어. 걔 근데 유튜브 안 올렸던데. 박살났냐? 누군데만 이쁜 거 아니야? 안 올렸던데? 아, 나 누군지 모르겠어. 니가 전화 끊고, 아무튼, 좋은 얘기 고맙고, 너가 전화 끊고 나한테 톡으로 사진 줘. 너 여자친구 사진 공개 안 할 테니까 나한테 누군지만 알려줘. 그럼 내가 왜 당시에 저렇게 오만을 줬는지 시청자 앞에서 설명을 해보게. 알았어. 괜찮겠어? 형 뭐로 보냈네? WNNW. 알았어. 사진 보여줄게. 그래, 내가 공개 안 할게. 네, 알았어. 응. 너나 선물 잘해라. 알았어. 나 주황 나시 입은 것 같은데, 주황 나시인데 약간 백지영 느낌? 그 게스트 얘기하는 거 아닌가? 백지영 닮아가지고, 그 무슨, 누구랑 아는 사이라고 그랬었는데, 어떤, 누구랑 아는 사이고 약간 주황색 나시. 나 그 게스트, 아윤이랑 안다 그랬나? 맞아. 나 그 게스트밖에 기억이 안 나. 요가 선생 하면. 여보세요? 왜 전화했어? 형, 나 형 팬인데. 어쩌라고. 형을 괴롭히고 싶어. 어떻게 내가 이상한 건가? 그래서 네가 존내기 죽였지, 나 아까. 아니, 형을 진짜 괴롭히고 싶어. 거짓말이 아니고. 아니, 형이 어디에서 욕먹고 이런 거 진짜 믿고 막. 나 혼자 감정이 파란데 형을 되게 괴롭히고 싶어. 존나 내가 이상한 건가? 어떻게 괴롭히고 싶다는 거야? 아 그냥 막 형이 화난 걸 보고 싶어. 막 형을 막 내가 괴롭히고 싶고. 나 화난 걸 보고 싶다고? 형이 막 화낼 때 내가 시열 느껴. 내가 지극히 정상이라고요? 뭐라고?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저를 괴롭히고 싶어요? 형은 괴롭히고 싶다고. 근데 형 팬이야. 진짜 팬.
와, 재정상 한 명도 없네, 진짜.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형 괴롭히고 싶어서 형에서 그런 맛이 있어, 괴롭히는 맛이. 너 구독했냐? 거짓말이 아니고. 아니, 형이 또 뭔가 괴롭히는 맛이 있다니까. 다른 사람은 괴롭히기 싫어. 왜? 나 왜 그만 괴롭혀, 나 좀. 꺼져. 이뻐해주면 되지. 어, 진짜 왔네, 저 여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왜 전화했어? 남순이 형님. 네. 완전 팬입니다, 제가. 어, 왜? 알았어. 아, 형님,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정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형님 방송에 그 조선족 아저씨 나온 거 기억하죠? 어, 조선족 예, 아저씨. 예. 네, 저도 조선족입니다. 말투로 그럼 조선 좀 말투로 해보세요. 아니, 아, 내 조선족이라고 황해를 못 봐. 손가락을 딱 끊이나래. 했습니까? 조선족입니다, 제가. 채팅창 지금 난리 나죠? 지금, 야, 지금 올라오죠, 채팅창. 시바꺼. 그냥 꺼져. 병신이네, 그냥. 그냥 이 새끼 조선족이 아니라 돌연변이야, 돌연변이 이 새끼.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못 태어난,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안녕? 안녕하세요. 뭐, 몇 살이야? 22살인데요. 22살? 그래, 왜? 네. 왜 전화했어? 그냥 심심해서 전화를 껐어요. 심심해서? 네. 뭐 하고 있어? 그냥 누워 있는데요. 왜, 이 아침에 너 왜 일 안 해? 아침에 뭐 하냐고요? 왜 일 안 해? 왜 사회에 왜 암덩어리야, 왜? 왜 일 안 하는 거야? 왜 얘기를 안 하냐고요? 왜 일을 안 하냐고? 왜 사회 암덩어리야? 아, 방학이잖아요. 방학이야? 네. 그래? 대학생인데요? 그럼 아르바이트 안 해요? 아르바이트요? 응. 아르바이트도 안 하는데요? 왜? 왜 엄마한테 22살인데 왜 엄마한테 용돈 쓰고 용돈 받았어? 우리 엄마 아빠가 어차피 나이 들면 일할 건데 왜 굳이 알바해야 되냐고, 돈 필요하면 돈 달라 하라고 해가지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구나. 아, 그래 뭐 한 달 용돈이 얼만데? 어머, 그냥 자취방 월세랑 생활비 받아서 살고 있는데. 혼자 살아 너? 네. 어디서? 부산이요. 멀다. 나 부산 갈 건데. 네. 조만간. 네. 아, 뭐 가도 나 잘 데 없으면 가도 되냐? 오빠가 여기 와서 간다고요? 응. 제가 있는 데서요? 넌 나가야지. 뭐 그럼 상관없어요. 그래, 넌 나가야지. 네? 어. 그러면은 사진 한번 줘봐. 사진 저번에 보냈었는데. 어, 그래? 뭐, 네. 뭐라고 보냈어? 이름이 뭐야? 저요? 응. 김민지인데요? 김은지? 네. 김은지? 아, 점 찍어봐, 나한테. 점이요? 응. 네, 잠시만요. 카톡 알아? 네. 어, 그러면 나한테 점 찍어봐. 또 사진 보여주려고요? 안 보여줄게, 안 보여줄게. 안 보여줄게. 아, 네. 안 보여줄게. 왜 보여줘? 이 시간대는 내가 막 보여주고 그런 사람 아니.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잘 보여주지. 만나면 보여줄게. 어. 잠시만요. 너 은직이야, 이름이? 은직? 아니요, 민지인데. 민지? 네. 김민지? 네. 아, 별명이 민 뒤로 돼 있구나. 어, 아. 아, 너 그거, 너 무과금 미녀, 과금 미녀 그거에 참여했었구나. 네.
용돈 받아서 네 어디다 써? 용돈 받아서요? 응 몰라 그냥 쓰지 쓰는데 부산 날씨 좋아? 네 더워요 덥지? 네 그래 날씨 따뜻해지 추워지면 가야 되겠다 부산 겨울에 한번 갈게 이렇게 남수이가 한 명 또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 철이 형님 감사합니다 까비로니 백조 감사합니다 수고하라고 아이 그 들어가십시오 네 왜요? 형 내가 팬인데 어? 형이 드라마 중이잖아 뭐라고? 형이 드라마 중이잖아 어 그 재밌게 본 드라마 몇 개만 추천해 주면 옆집 여자 세, 남 어 에마 부인 에마 부인? 그거 드라마 아니잖아 택배기사 그딱 야동 아니야? 드라마야 남숙이 줄이기 컨텐츠냐? 드라마야 드라마 드라마라고? 응 알았어 일단 찾아볼게 응. 고마워 완전한 사유 알았어 그만해 어. 그만할게 전화 데이트